참으로 신기합니다. 7초 후에 팔라고 하셈 하고 7초 후에 팔았는데 지금 말처럼 권오수하고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팔고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사가 할 얘기입니까? 그게 검사가 할 얘기예요?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국민 여러분, 조금 전에 한 저 말을 다 기억해 두십시오. 7초 후에 팔라고 하셈 라고 해서 7초 후에 김건희가 팝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떻게 7초 후에 그걸 파느냐. 권오수 연락을 보고 판 것 같다. 그렇지만 계속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이걸 밝혀내는 게 검사고, 그게 밝혀내기 어려우면 그럼 기소를 해서 재판에서 판단하게 하는 게 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게 여러분의 잘못인 거예요. 아주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이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당시 4,700만 원을 보냈어요. 이 보낸 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당시에 이성윤 의원 등이 계좌 추적을 다 해서 드러난 거예요. 계좌 추적을 다 해서 김건희 계좌가 47개가 쓰였다고 법원에서, 그것도 범죄에 쓰였다고 나온 거예요. 김건희 계좌가 47개가 쓰였으면 이건 주가 조작의 공범이고 적어도 쩐주고 적어도 방조범이지. 이것을 어떻게 무죄라고 무혐의를 칩니까? 권오수와 이 일당들이 47개 김건희 계좌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범죄 증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 계좌를 다 털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건데 그걸 다 묻어버려요?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이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모 씨 주포 주가 조작 선수가 4,700만 원을 김건희 여사 통장으로 보냈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700만 원은 왜 보냈답니까? 그 별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두 분 다 진술을 했습니다. 자, 별도의 채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묻어요? 4,700만 원 손실 보정이죠? 조금 전에 6천만 원 정도에서 중간에 김건희 여사에게 이모 씨가 전화가 왔어요.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이 천만 원 되지 2천만 원 더 봐야 되는데 안 왔다. 이렇게 나오는 통화 내역 알아요 몰라요? 오늘 JTBC에서 나왔어요. 자, 국민 여러분, 저희가 수사를 합니까? 수사의 모든 자료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꽁꽁 숨기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을 무혐의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언론이 이야기해주고 4,700만 원 손실 보정으로 줬는데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가조작범과 주가조작범죄의 47개의 계좌를 쓴 김건희 여사가 둘이 돈이 죽어갔어요. 4,700만 원이. 그리고선 천만 원 내지 2천만 원 더 달라고 하는 녹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둘에게 물었더니 이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채권 채무에 이 뭐라 그럽니까? 돈 빌려주고 차용증 있습니까? 차용증 있어요 없어요? 기본 범죄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차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지검에서 답변하는 건 차용증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고 어떻게 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시민보기사가 6천만 원을 이야기했는데 4,700만 원이라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그래서 그거 지금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JTBC에서 바로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4,700만 원 김건희 계좌로 줬고 천만 원 내지 2천만 원 더 받을 게 있다고 김건희, 당시 김건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다. 여러분, 모든 자료 갖고 똘똘 갖고 있다가 지금 그럼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가 갔어요. 전화 갔는지 안 갔는지 알아보려면 김건희 여사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수원지검장님. 예. 이화영, 이재명, 김성태 관련해서 압수수색 몇 번 했습니까? 검찰이 한 것은 한 10번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가서 14박 15일 머무른 건 뭡니까? 아, 그거는 그 14박 15일 동안 압수수색한 건 한 건입니까? 3일 했습니다. 3일. 그 김동연 지사 저 취임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연 지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와서 14박 15일을 머물더라고. 실제 저희가 3일 동안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 김 지사님 취임 이후에는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검사가 그러면 그런 내용을 내놔보세요. 제가 오늘
하나 더 수원지검장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이화영 관련해서 1월부터 7월까지만 그 출정 기록을 봤어요. 이 출정 기록은 자 띄웁니다. 111번이에요. 저 66은 뭐냐면 박상용 검사실로만 간 거예요. 그런데 수원지검장은 아까 몇 회라 그랬죠? 의원님 저 111번 중에 아프다고 한다고 뭐 아니에요. 저거는 수원구치소에서 차를 타고 나가고 차를 타고 들어온 것만 우리가 쓴 거예요. 그것도 1월에서 7월까지만. 여러분은 자료를 달라 그래도 주지를 않아요. 주지를 않고 아닙니다. 똘똘 말아갖고 숨기고 있으면서 아닙니다. 이러고서는 누군가에는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고 누군가는 다 봐주기를 하고 역사에 남을 날입니다. 이 일이 그대로 가겠습니까? 수원지검장님 제가 당부하는데요.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몇 번을 출정했고 몇 번을 박상용 검사가 불렀고 거기서 몇 번을 같이 불렀는지 몇 번을 같이 불렀는지 한번 보세요. 몇 번을 같이 불렀는지 이들이 같은 자리에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혼한 분들 왔는지. 네,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은.